캠핑자고 전국 캠핑카 팩토리 로드. 아, 오늘 방문할 회사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동일 ENC라는 회사입니다. 동일 ENC는 원래 그 전기 설비를 많이 하시던 그런 회사인데, 캠핑카를 이제 생산을 하세요, 여기도. 근데, 롤러마스터 캠핑카와 1톤 베이스의 캠핑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광주, 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동일 ENC. 자, 이쪽 보시면,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동일 ENC. 따로 저기 FNF 트레일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네, 보시면 입구에 이렇게 캠핑카들이 쫙 서 있습니다. 1톤 베이스의 캠핑카인데, 요 차는 시티밴 같네요, 시티밴. 네, 담배차, 일명. 담배차 캠핑카가 이렇게 서 있고, 저쪽에 롤러마스터가 이제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롤러마스터 기반이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이제 롤러마스터가 네, 서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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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입니다. 네. 광주까지 왔는데, 네. 동일에 신 롤러마스터. 네네. 네. 신압으로. 이 신압으로. 네, 예. 네, 그리고 1톤 베이스 캠핑카. 네네. 여기 생산하시죠?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볼게요. 보시면. 저기 서 있는 게 이게 제일 많이 팔았던 네. 1톤 베이스 시티벤의 네. 네. 모델입니다. 이게 네. 소위 담배차라고 그러죠? 네, 담배차. 여기 해서 네, 생산하는 네, 편백이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특화되는 게 편백으로 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냄새가 나무 향이 그냥 이 담배차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좁은데 이제 그 들어갈 장비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확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싱크대도 이렇게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찍고 놓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싱크대도 전부 다 여기 이제 네, 싱크대 예. 있고 옆에다 이제 뭐 네. 브루스타 네. 가스 아니면 브루스타는 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조리대는 조리도 확장.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했으니까 버스보다도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공간 이쪽에 이제 수전이 있어서 여기에 가스를 숙여놨더니 여기 따로 공간을 요리하는 공간을 쓰고. 씻고 나서 그릇 넣는 네, 공간이고. 네. 이쪽에 브루스타가 폴딩이 되어 있어요. 다 접어주시죠. 네, 어떻게 네. 접고 또 여기 또 네, 이거는 다루 수 있는 서랍처럼 따로 들고 슬라이스팅. 네. 그다음에 다시 네. 가스레인지를 네. 내리면. 네. 이렇게 네. 독특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티밴 네. 차량을 네. 이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 화장실이 이거 화장실 없는 모델이죠? 예, 없는 모델이고 네. 그냥 그 포타포티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여기는 뭔가요? 잠시만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 옷장. 화장실 있구나. 화장실인데 이제 샤워 네, 샤워할 수 있는 부분. 샤워를 할 수 네. 있고 이제 포타포티 네. 변기로 네, 네, 쓸 수 있는. 네. 거. 청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수는 104리터 들어갑니다. 104리터. 네. 여기 있고 냉장고. 네. 네. 냉장고는 그 DC 냉장고고 네. 혹시 이제 사용하다 보면 뒤가 부하가 아니 그 열이 올라갔을 때 이쪽에 빨간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 이때 버튼을 눌러놓으면 네. 뒤에 팬이 돌아가서 강제적으로 열을 식히게 되겠습니다. 네,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공간은 이제 이렇게 네. 테이블 겸 침실로 전환하겠죠? 네네. 네, 변환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단 눈에 띄는 게 네. 편백. 예. 편백나무로 이제 전체 라운딩이 되어 있고 네네. 위에 이제 LED 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만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제 어르신들이 네.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되세요. 고객들이 네,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형님 그렇게 네. 하시고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네. 디자인보단 네, 네. 우리 건강이야 네, 네. 어르신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저기 벙커베드를 작지만 수납은 할 수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출입문 앞쪽에 모니터가 달려있고 야 이거는 전기 배선 장치가 웬만한 캠핑카보다 훨씬 큰데요? 저희는 이제 방송 장비를 만들던 회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장비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고객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을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장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이 한 부분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보일러 부분도 보면은 전기하고 연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겸용으로. 그래서 이제 캠핑장이나 갔을 때는 굳이 기름을 뗄 필요 없이 전기 히터를 올리시고 여기서 물을 데워서 각자 바닥 난방하고 공기 난방하고 매트 난방, 가스 난방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지에 갔을 때는 전기 없을 때는 연료 히터를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캠핑카가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화재 위험도 있고요. 연선이기 때문에 전기 DC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목재가 쓰이고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셨다라는 얘기고 자, 아래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메모리 520입니다. 메모리 520. 예. 메모리 520이고 보시면 패밀리 앤 프렌드. 네네. 독일 ES 같은 상관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많이 봤어요. 패밀리 앤 프렌드라고 써서 예, FF. 예. 예. 가족과 친구. 예. 예, 그 뜻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상표명인가요? 예, 저희가 패밀리 앤 프렌드, 가족 다음에 친구를 생각해라. 캠핑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너무 술 먹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에 패밀리여서 패밀리 앤 프렌드라고 상호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보시고, 요렇게, 이렇게 외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 EH에서 만드는 루로마스터. 요거 제품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나브로. 아, 시나브로. 아까 얘기했죠. 시나브로. 이거는 B라는 모델이고요. 네. 지금 A라는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이 있는데, C라는 모델은 아직 출시가 안 되어 있고, B라는 모델까지 아직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시나브로 B. 예, 예. 근데 차체에 시나브로라는 그 글씨는 안 보이는데? 네,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 예. 이유가 있나요? 아직 다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패밀리 프렌드라고 약간 다른 변형된 모양의 똑같은 이제 이니셜이 박혀 있고, 여기도 이제 이니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루로마스터 앞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뭐 실내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한번 실내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차는 특징이 여기에 지금 문을 캠핑카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른 회사와 차이점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바닥을 다운을 시켜서 그냥 바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아~ 여기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잡수할 수 있죠. 바로 계단 필요 없는 부분이 되죠, 밑에. 아~ 요 문은 캠핑카 전용문이죠? 네, 전용문입니다. 원래 카라반들에서 쓰이고. 네네, 맞죠? 그렇죠? 아, 이렇게 따로 다신 건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 큰 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루로마스터 뒤에서 이제 찍겠습니다. 보니까. 네. 아, 마찬가지로 올 편백입니다. 네네. 건강을 위해서. 예,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편백 되어 있는데, 루로마스터 차체가 네네. 크진 않잖아요, 이게 실내가. 네, 네. 거의 담배차와 비슷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담배차보다 사이즈 조금 더 큽니다. 아, 좀 더 커요? 큰데 이제 문제는 레이아웃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 전체적으로 곡선이 있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직선이 보시면 이렇게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벙커 부분도 없고 짐 심는 공간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디자인을 빼신 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설명해 주시죠, 특징을 좀. 네, 저희는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 이게 평상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 가변형이네요. 네, 가변형으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 네. 오, 그러네.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침할 때는 얘를 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해요. 아. 야. 저가 저 캠핑카 자리 많이 다니지만. 네.
각 회사마다 네.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 또 저걸 저렇게 마감을 해버리시네. 네네. 아.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아, 되게 선호하실 것 같아요. 굳이 이것만 누르고 올리고 하지 않고. 네. 이걸 이렇게 아, 갈비살을 떼서. 갈비살 떼서. 네. 이렇게 집어넣고. 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 바로 이제 침실을 변형이죠. 침실이 이제 바로 변형이에요. 어, 이게 승차가 몇 인승이죠? 3인승입니다. 3인승. 네. 10도 3인까지 가능하죠. 네네. 네. 그래서, 어, 이 편백이, 이거 지금 보면 이제 광도 없고, 네. 지금 자재, 나무 자체로만 딱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가공을 하시나요? 아, 이 18mm에는 약간의 가공이 들어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봐서는 안 보이는 저희는 느낌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한 그 수성 칠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때가 안 묶게 되어 있고요. 네. 좀 그 습도도,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나무들은 습도 조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한계점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쥐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가공 처리 하면은, 네. 네.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아, 나무 자체의 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떨어집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그것보다는 더 손실이 많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손실 같은 거? 아, 이제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뒤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네. 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어, 네. 그 다음에 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아, 손때? 예, 예. 그러면 그 수성, 그, 예. 코팅이죠? 네네. 다 칠해주나요? 전체를 다?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문짝이나 아. 이런 부분에는 칠해져 있는데, 아. 옆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 안에 보면, 이 안에도 안 돼 있고요. 아, 손이 묻는, 안 닿는 부분은 예. 안 칠하고, 네. 닿는 부분만 칠한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 그리고 편백은 제가 알기로는 좀 휘는 성질이 있어서 네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좀 편백을 다 대부분 고객들이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결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홈을 파는 거가 있고요. 네. 끼워 맞 짜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목심을 박습니다. 아, 아, 약간 한옥 지을 때 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아. 이 속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이 속에 목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홈과 홈 사이가 간격이 틀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을 한번 잠궈 놓으면 쉬지 않습니다. 아, 그런 네. 거는 또 따로 네. 이제 따로 이제 하시는 거군요. 이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데 네. 사실 이거 우리 목수가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다 공개하셨습니다. 네, 공개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전기장치 저렇게 네.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실내도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프링과 동일하게 아닙니다. 화장실은 고정형들이 아,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자, 화장실을 보시면 여기는 샤워기 되어 있고 이렇게 아, 고정형 변기로 네네. 아, 우르마스텍에서 뽑았습니다. 네. 되어 있고 개수대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네. 편백나무 향이 저는 전문 사람인데 네. 좀 좋긴 하네요, 냄새가. 네. 디자인, 어르신들은 과감히 디자인 포기할 것 같아요. 네. 향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 저희는 아,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아, 운전석에서 네. 바로 빠져서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뭔가요? 네. 자, 싱크대가 네.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싱크대가 네. 없어요. 아. 여기에 백스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번호가. 아. 아, 동일인 씨 제품들은 이제 막 네. 숨어 있는 게 많네요. 건강이 좋기 때문에. 아, 공간 활용의 네. 차원에서. 네. 아, 이거 굉장히 조근하게 되어봤습니다. 이게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네.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빼서. 물론 이제 이걸 빼면은 출입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투명 세정 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계속 열어놓고 이게 뭐 여기는 씻는 공간이잖아요. 그럴 수 네.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문제 없을까 봅니다. 네. 아, 이렇게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네. 위에 예, 전기장치도 있고요. 네. 자, 고정장치. 이게 혹시나 브레이크 잡았을 때 빠질 수 있으니까. 아, 고정장치. 잠그면 이제 열리지 않아야겠죠? 열리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 옷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옷장. 옷장하고 이제 이불장을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난방이나 이런 거 다 되겠죠? 자동으로 뭐. 네네. 뭐, 바닥 난방이나. 네, 바닥 난방. 바닥난방, 공기난방, 매트난방, 온수 전부 똑같이 기계에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이 씨는 보통 네. 대전판이 이게 네. 컨트롤 패널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이거 하나를 다 동일하게. 네. 근데
정리가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네. 딱 봐도 아 이게 뭐구나 뭐구나 금방금방 아시겠군.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보일러 하면 보일러 이쪽 딱 여기 한 개 딱 직관적으로. 예, 직관적으로. 아, 특별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문 만든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밑에 계단을 만드는 데는 또 아마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에 피아마 어링. 피아마 어링이 옆에 붙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요거 차는 청수가 얼마 들어갑니까? 청수가 152리터 들어갑니다. 오,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152리터가 들어가고. 예.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인산철 480암페어 들어갑니다. 아, 충분히 노지가 더 충분할 것 같고. 네네. 어, 여러 명보다는 이제 어르신 부부들. 부부 간에 쓰시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도 하고 뭐 하시는 레저용으로 쓰기에 딱 적합한 차 같고. 요 시나브로 B. 요 물어봐서 차는 가격이 얼마 됩니까? 이게 차값이 3,100만원이고. 저희가 2,800만원 플러스 해서 5,900만원이죠. 아, 부가세 포함해서 5,900만원. 네, 5,900만원이고. 네. 옵션들은 따로 또 조금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옆에 가서 아까 시티벤 있잖아요. 네네. 저 담배차. 네. 저 제품에 대해서 저 가격은 얼마 아닙니까? 저것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네. 이거는 차값 2,500만원. 네, 저희가 하는 게 2,300만원. 아, 그래서 4,000? 4,800만원. 8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네. 아, 요거는 만약에 주문하시면 반대까지 얼마나 걸려요? 요즘? 지금은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차들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5개월 이상 잡고 있어요. 5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롤러마스터도 마찬가지 5개월 지켜야 되니까. 자, 생산 공장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공장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롤러마스터 생산을 네네. 네. 차를 배달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공격을 위해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아, 잠깐만, 지금 뭐 바르고 계신데, 이게, 네네. 이게 뭔가요? 아, 우레탄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음하고 단열을 위해서 속에 한번 칠해주는 겁니다. 아, 네. 바르고 있고? 네네. 요걸 원래 다 바르나요? 네, 저희는 전부 다 바릅니다. 아, 네. 방음도 되고, 네. 단열도 보면 되고. 위에 다 칠해져 있어요. 네네. 꼼꼼하게 다 칠해져 있는데, 이게 이유가 그렇게 돼 있다. 네. 방금 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걸 이 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한 30년을 쓸 건데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방열판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네네.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기본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 작업.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 이 트레일러를 또. 아, 이게는 지금 특수 주문해가지고 들어온 트레일러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 그 변압기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예요. 아, 이건 뭐 또 기준을 만드신 건가요? 네네. 지금 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변압기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예요.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그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앞차가 하나 앞차로 쓰고 뒷차가 또 하나 붙어가지고 하나에 사람을 줄이고 그러니까 차를 두 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요즘 많이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많이 봤던 트레일러가 서 있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1,500대 지금 생산했던 모델입니다. 아, 예. 패밀리 프렌드 동일. 트레일러. FF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모델이죠. 네. 이건 카고죠? 네, 카고 트레일러. 네. 위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나요? 네, 텐트도 설치 가능합니다. 네, 팝업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네. 텐트, 이것만 들어가고. 요, FNF 트레일러의 장점은 뭔가요? 얘는 소형 차들이 끄집을 수가 있어요. 아. 단선 브레이크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경차 끌 수가 있는데? 경차보다는, 경차는, 실질적 우리나라 법에는 경차는 끄집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소형차, 1500cc 이하 차들. 아반떼. 아반떼 정도 충분히 끄집을 수 있는. 엑센트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 수 있고, 앞에 수납 공간도 있고, 자체는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네네. 이렇게. 관전 브레이크인가요? 네, 독일 알포사 제품. 알포사. 네, 관전 브레이크까지 되어 있고. 요건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어, 이거는 그 세미오프라는 모델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미오. 약간 바퀴가 보면 오프로드 타이어예요. 타이어다 보니까 네. 세미오프라는 모델이고 이건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고객들이 지어준 거예요. 아, 세미오프. 예, 네. 세미오프라고 명칭을 네. 지은 네. 고객들이 지어준 트레일러. 요거는 생산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생산한 지 한 10년 정도 저희가 됐고요. 아. 저희가 최초로 트레일러를 만들게 된 것은 2004년에 만들었습니다. 와,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본 일본 아, 저희 그렇구나. 네. 역사가 좀 있는 생산입니다. 네. 이 모델은 똑같은 모델이고 네. 이 모델이 동일한 색깔만 다르고요. 네. 이 모델이
요거는 이거는 양문형이라는 모델이고 윙이면 날개처럼요. 네, 어차피 다 똑같이 열리는 건데 각이 꼬꼬하고 아. 타이어 상태하고 이제 옵션 상태가 조금 틀리네요. 일반 타이어. 일반 타이어인데. 네. 사이즈는 동일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문이 네. 이제 두 개가 네. 양쪽 다 이것도 양쪽으로 다 열립니다. 아, 여기 양쪽으로 열리고. 이거는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여기 뒤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다른 점이 이게 틀리죠. 아 이건 네. 예, 얘는 자전거 캐리어를 이쪽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요. 아 그러나 이것도 함체를 장착할 수 있어요. 아 수납함을 달 수 있어요. 수납함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차 자체가 트레일러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양문형은 기본형이 430만원이고요. 430만원. 네. 그 다음에, 세미어프는, 460만원. 460만원. 두 가지 다 포함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위에 보니까 X들이 네. 쫙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미리 다 이제 중량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요, 캠핑카, 롤러마스터, 그, 이제, 그, 핫팀에. 네. 요거와 트레일러. 네. 어느 게 더 많이 나갑니까? 대수로만. 대수로 한다면 얘들이 많죠. 아, 트레일러 많이 나와요? 네, 트레일러는 얘는 많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대량 생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핑카들은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동일 EMC는 장점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는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에 충실하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자. 마무리 깔끔하게. 그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한 전기 부분이었거든요. 네, 전기 부분은 어차피 지금까지 밥 먹고 산 게 그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못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캠핑 산업이 어쨌든 선도자로서 네, 고생하시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네.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캠핑제국을 보고 네네. 이렇게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약속하게나마 네. 대표님께서 뭔가 이렇게 아, 뭐 해주겠다 라는 그런 간단한 약속을 하거든요. 네네. 뭐 뭘 해주시는지 당연은 아닙니다. 아, 저희가 조그만한 그 부분을 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는지 저희들이 편백나무 부분에 네.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편백나무로 만드는 액세서리가 조금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냥 발전하셔서 대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